안녕하세요. 강남에서 모성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할머니입니다. 구독, 좋아요. 아이고, 어디서 오셨어? 저 공룡동에서 왔습니다. 아이고, 멀리서 오셨네. 보자. 아이고, 야, 이 대주님이 이 사주에는 재물이 원래 많은 사주야. 그게 들고 나가고 많았지? 젊은 살 때 많이 벌기도 하고 한 번에 다 나가기도 하고. 그렇지. 아이고, 야, 고력도 많았다. 대주님이 원래 인상도 좋고 사주는 그래도 잘 타고 났어. 근데 천연 고력이 많았지? 고생 많이 했지? 그럼. 아이고야. 노숙도 해보고, 벌기도 많이 벌어갔지만 노숙도 해보고. 아이고야. 파란만장 어찌 뭘 그러냐. 근데 솔직히 대주가 반려자를 잘 만났어. 그런 것 같아. 저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. 그렇지. 네. 그래서 험한 시국도 많이 넘어가고 험한 일도 많이 넘어가고 일남일녀? 네. 원래 셋인데 하나 잃었나? 네, 맞아요. 그래? 네, 병원 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울 수 있었으니까. 그랬구려. 아이고야. 보자. 지금 무슨 사업을 하시나? 지금 부동산 하고 있어요. 부동산. 직업은 참 잘 선택했어. 다른 직업 다 쓰는데 어떻게 막판에 잘 잡은 것 같아요. 오. 이거는 천년 직장이야. 대리님한테는 딱이다. 네네. 원래 본인이 바지런하고 부지런하고 활동적이야. 팬 때만 굴리고서는 재미가 없고 재수가 없는 거야, 원래가. 올진하고 내년진하고 후년 있지? 지금 34살인데 56세, 7세가 되면은 여기서 해가지고 돈이 막 들어와. 계약 성사도 왜 적은 거 말고 있잖아. 큰 게 많이 될 거야. 그때 가면은 50세 후반, 후반이 좋아. 노하우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바탕이 돼가지고 재물이라든지 이게 많이 생겨. 근데 인간을 조심해야 돼, 인간아. 얼마나 많이 당했니 그동안에. 아이고. 그러 안 그러? 맞아요. 사람 마음을 주지 말라고. 아이고, 할머니 그러신다. 손잡고 동업도 하지 말고. 절대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본인이 운이 소멸된단 말이요. 걸로 근이 우리 근이 걸로 간다고.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셔. 알았어? 네.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보. 우리 저 딸이 있어요. 아직 애들은 제가 뭐 저 한 번씩 남자지만 한 번씩 좀더 보러 다니는데 저거하고 집사람은 많이 봤는데 아들 딸은 아직 안 봤어요. 아 그래? 근데 이제 딸내미는 공부는 열심히 똑똑하게 할 거를 해요. 하고 이제 그런데 남자친구가 생기긴 한 것 같은데 그거 잘 하는 것 같아. 그런데 이제 하나 걱정은 이제 모시네가 지금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거든요. 당하고 해서 군대도 가고 해야 되는데 겁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미루다가 친구들이 지금 다 갔다 왔는데 그놈이 앞으로 솔직히 걱정은 딸보다는 아들내미가 더 걱정이 되죠. 딸도 이게 보면은 얘 팔자가 여기 센 팔자야. 얘가 사춘기 때 아마 고생 많이 시켰을 거다. 갈등이지 방황을 많이 했다 그러죠.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되고 헐라고 또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하고. 근데 애인이고 뭐 남자친구 있는 거는 괜찮아. 그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. 그전 같으면은 악인이 악인 나쁜 인간을 만난단 말이야. 손해되고 해야되고 그래도 용기를 줘 딸한테 자꾸. 요 아들은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가 9월달 있지 9월달 10월달 그때 가면 딱 좋다. 내년 가면 안 돼. 올해 가는 게 좋아. 응? 휴학기 내고 지금 가려고. 아 대학생이지? 네. 아유 아들이 너무 물러. 지금도 7살 9살 같아. 응? 아이고. 군대 갈 때 있지? 네. 하다못해 저 부적 있지 부적. 네. 관제부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지니게 해줘. 가기 전에. 그럼 예방을 하고 가면 좋잖아. 원래 옛날 법이야 다 그게.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할머니가 둘러보시니 그래도 구름 잡고 바람 잤다. 대두님아.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하고 네. 돈은 많이 들어올 거야. 많이 볼 수가 있어. 왜냐면 본인이 원래 타고났어. 원래가. 그러니까 앞으로 더 힘내고 용기 내. 그 소장님도 해가지고 대우 잘하고 제사도 또 지내고 그러면 저 복받고 왔다 간 김에 또 빌어줄게. 제자가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